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72회차 설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도량찬을 하다 끝났죠. 사방찬이어서 도량찬 하다 끝났는데, 오늘 도량찬의 원사자 비밀과 부분인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불당 취소해요. 영막유보 해라이지 불견후요 불의 견여고 일어나 모호미 사랑하는 것 향해서 가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 만들지 말아라.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근심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또한 근심을 한다.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형성됨으로 인해서 미움이 생겨나죠. 또한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거를 내 뜻대로 못해서 번뇌가고, 또 사랑하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자체를 겪으면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걱정근심에서 떠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미움을 만들지 말아라. 쉽게 예를 들면 분별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면 우리 신랑 좋다, 우리 신랑은 별로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보살님들 계세요? 신랑이 좋고 뭐 별로는 없어요. 단지 내 마음에서 내 뜻에 맞게 잘 해주면 좋다 그러고요. 내 뜻에 맞게 안 해주면 별로다. 또 심하면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결국 내 마음 속에 어떤 원칙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 원칙에 준해서 따라오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안 따라오면 나쁘다라고 하는 건데, 신랑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결국 내 마음의 분별심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분별심을 만들어 놓으면 쉼 없이 우리는 뭐 탈이죠. 이래도 탈, 저래도 탈. 그런 번뇌를 쉽게 벗어놓지 못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없애라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매장구 대달한 이경에서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탐진치를 끊어서 내 마음의 도량을 동서남북 사방, 그 동서남북이 내나 동방약사 남방지자 서방 아미타 뭐 이런 것과 같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처님이 각 역량이나 환경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다 청정하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근기에 맞춰서 불보살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내 마음의 도량을 결국 사방으로 다 지혜의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그 도량이 내 마음의 도량이 청정하게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도량을 찬탄하는 게 도량찬이죠. 그래서 도량청정 무화해 삼보천룡강차지 아금지속묘지는 원사자 비밀가오다 그랬어요. 도량청정 무화해라. 온 도량이 깨끗하여서 더러운 것 없사오니. 본성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불성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삼보천룡 강차지 삼보님과 불법승 삼보님이죠. 불법승 삼보님은 여러분들 뭐 흔히들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불법승 삼보. 불법승.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진리를 깨쳤다, 진리를 깨친이다, 화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화신.
우리가 삼신불이다라고 하잖아요. 삼신불. 삼신불이다라고 하면 우리 부처는 불법승 삼보가 있고 또 법신 보신 화신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삼보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보 법보 승보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보면은요. 법보는 진리예요. 승보는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단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보는 뭐예요? 이 진리를 가지고 실천하는 자가 불보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진리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서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진리를 우리는 바로 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진리대로 행을 하겠다. 터득하겠다. 이치를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사나불이에요. 그 다음에 천대오하신 서가모니불이 삼신불 가운데에서 내가 진리로서 실천을 하는 게 삼신불이 그래서 삼신불도 결국 내 한마음에 있고 불법성 삼보도 결국 내 한마음에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도량이 깨끗해서 청정해졌으니까 삼보님과 천룡님 이도량에 강림한다라고 했는데 삼보님은 바로 뭐예요? 청정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천룡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옹호해주는 신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맑으니까 결국 삼보님이나 천룡님이 되는 약이고 아금지속묘진언이라 묘한진언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법이 무상심심 미묘보 아니에요? 미묘한 법이 부처님 법이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의 진리를 갖다가 내가 진이 없고 외우나니 진이었다 깨쳐서 그것을 전하고 있으니 원사자비 밀가호라 비밀스럽게 자비로서 보호해 주신다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다들 뭐 삼보님과 천령님이 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는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보호는 천령님과 삼보님이 와서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누를 끼치고 해를 입히고 나쁜 소리를 하고 어려움을 주면 해가 돌아오잖아요. 물론 내가 잘하는데도 해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내 자신 진리대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진리의 입각에서 살고 진리대로 행을 하고 진리대로 말을 하면 아무래도 주변에서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지요. 이것이 바로 삼보님과 천룡님이 나를 자비로서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호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밀스럽게 지켜준다 하는 이야기예요. 비밀스럽게 지켜준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나간다는 이야기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원만해진다는 뜻인데 불법의 이치대로 선과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정하면 짐승이나 육축도 따르기를 꺼려하고요. 내 마음이 청정하면 짐승이나 미물들도 따르는 것처럼 바른 마음을 쓰거나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줄 것이고요. 또 이기는 아집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간다라고 하면 많은 적이 생기는 것과 같이 늘 바른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도움을 주리라 하는 것이죠. 부처님이나 천룡팔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인데요. 불보살님들의 가르침대로 내가 더러운 청정한 마음의 도량을 만들게 되면 삼보님과 천룡팔부가 함께 할 것이고 또 불보살님들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묘한 진언을 지니고 위해서 그 뜻을 실천을 하게 되면 모든 불보살님들이 바로 호법성중들이 불보살님들 호법성중들이 비밀스럽게 자비로서 보호해준다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내 하나 편하자고 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자식을 힘들게 만들고 부모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면 내 자신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짐을 조금씩 나눠서 내가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지. 그럼 편안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편안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만큼 나한테 자비와 배려를 해주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원사자비 밀가요. 부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면 항상 다섯 가지 향기를 내라라고 했어요. 다섯 가지 향기. 그럼 뭐 우리가 절에서 뭐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할 때 5분 향 내라라고 하잖아요. 5분 향 내. 그래서 다섯 가지 향기를 내라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달마대사가 2조 해가 스님에게 전복기에 낼 때 일화계 오엽이라라고 하는 전복기를 내렸는데 그게 바로 같은 이치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람으로서의 다섯 가지 향기가 나야 된다. 흔히들 뭐 사람 탈을 쓰고요. 사람의 노릇을 못하면 아, 저 사람은 짐승 탈을 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짐승들도 어떻게 사람 말을 잘 듣고 애를 안 먹이면 아이고 저 짐승은 저건 저 강아지는 사람보다 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의 기준을 나름대로 마음속에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도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절에 가서 향을 사른다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향을 사른다라고 하면 뭐 재앙을 없애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절에다 향을 사르고 이러는 줄 아는데 원래 향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요 언제 사용을 했냐면 인도에서 불보살님들 부처님을 초빙을 하게 되면 인도는 원래 좀 고운다습해 여러분들 저 남방 쪽에 가셔서 혹시 시장 같은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비후가 괜찮은 편인데 남방 쪽에 가서 시장 쪽에 들어가면요 정말 심각해. 왜냐하면 너무나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물건들이 시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 섞여서 나는 냄새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날씨가 부처님 제세시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보면 사실 부처님 초빙을 했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손님 초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대한으로 가정을 청소도 하고 좋은 냄새도 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꽃도 갖다 가꾸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부처님을 초빙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시는 길목길목에 혹여라도 더러운 냄새가 나고 흉할 것 같아서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꽃들도 갖다 걸어놓고 또 그 당시에도 꽃들을 가루로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빻아서 덩어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만든 향이 있어요. 그래서 꽃 꽃가루 같은 것을 압축시켜서 만든 덩어리를 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뭐 재앙소묘라고 업정소묘라고 뭐 장사 안 되면 그거 갖다 여기저기 사방 꽂아놓기도 하는데 그런 데 쓰질 않았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서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외국에서 뭐 손님이 온다 그러면 지금은 들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길거리 뭐 학생들 다 동원해가지고서는 뭐 태극기 흔들리고 뭐 미국에 뭐 존슨 대통령 오신다라고 하면 막 나가서 태극기 학교 다 동원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미국 대통령 오신다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피웠던 게 향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대공같이 길게 나오는데 중국만 해도 좀 크잖아요. 뭐 이런 덩어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 인도에서는 얼마나 압축을 시켰는지 지우개처럼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피우면 또 냄새가 얼마나 잘 나는지 멀리까지 퍼져나가기도 하고 한번 또 불을 붙이면 조금씩 타 들어가서 오래 탄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다가 그런 향을 살았던 것이 향을 썼던 근원이에요. 뭐 기도하기 위해서 복받으려고 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도 누가 향 하나만 살아서 향 냄새가 조금 나면 흉한 냄새 안 나면 다른 분들은 안 켜도 되는데 오는 사람마다 죄 키시잖아요. 죄. 향을 켜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더러운 냄새 안 나면 돼. 그와 같이 향은 왜 키느냐. 인간으로서 인간의 향을 나게 하기 위해서 피우는 게 향이에요.
그럼 인간의 향이 나기 위해서 피운다라고 하는 건 내 몸에다 향을 갖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말끔히 비워서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인간의 향기가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꽃에는 꽃 향기가 나요. 더러운 오물은 오물 향기가 난단 말이죠. 사람에겐 사람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인간은 다섯 가지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침 저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러한 향기를 내고 살아야겠다,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게 오분향래예요. 그래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치견향이란 말이죠. 계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을 끊고 선한 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악을 끊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도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정의다는 것은 불법을 깊이 깨달아서 마음에 물러섬이 없는 그런 안정된 이러한 향기를 밝히겠다는 것. 세 번째로 항상 몸과 마음을 살피는 지혜의 향기. 온이 고안이 차라서 속상하고 화나고 하는 일이 없이 그런 지혜로운 향기를 내겠다는 것이고 넷째가 바로 무명의 속박을 끊는 해탈의 향기를 밝히겠다. 무명의 속박을 끊는다는 것은 무명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봤을 때 바로 무명 때문에 온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 초경의 천안통을 얻으셨고 이경의 숙명통을 얻으셨고 삼경의 누진통을 얻으셨단 말이죠. 그때 이경의 숙명통을 얻은 원인이 뭐냐. 초경의 천안통을 얻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의 원칙대로 된다는 이치를 알았어요.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만 원 들고 시장 가면 5만 원어치 사올 수 있고 10만 원 들고 시장 가면 10만 원어치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절에 가는 사람은 5만 원 들고 가서 10만 원어치를 사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가서 기도하고 빌부르잖아요. 이런 거 탐욕심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받으면 흔히들 운이 나빠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받을 만한 원인을 뭔가는 만들어 놨으니까 고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어떤 뭐 행복한 삶을 지낸다라고 하면 나한테 복이 갑자기 쏟아져서 행복한 삶을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고 재앙을 받는 거고 빌어서 뭐 비는 순서대로 절하는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인을 그에 합당하게끔 만들어서 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남편한테 사랑받는다는 사람들 보세요. 복이 많아서 그래요? 사랑받게끔 하니까 그럼. 남편한테 미움받는 사람들 보세요. 응? 복이 없어서 그래요? 미움받을 짓을 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냥 신랑이 뭐라라고 하면 그냥 예 알았어요. 맨날 부족해서 죄송해요. 사랑받아요. 신랑이 뭐라 아이고 사돈 난 말하네 니나 잘하세요 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랑받겠어요? 기회만 되면 내 언제 저 가만 안 둔다고 그러다 이제 한번 터지면 교통사고 나는 거죠 얼굴에 여기저기 그럼 자기가 다 만드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인과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통이 왜 오느냐 하는 원인이 바로 무명 때문에 온다라고 했어요. 무명 때문에. 그래서 무명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무명을 유명으로 바꾸면 돼. 유명은 뭐예요? 바로 지혜를 터득하면 돼.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무명이고 그 무명을 없애는 향기가 바로 해탈향이에요. 지혜롭게 해서 해탈향기를 하고 또 내가 그런 지혜를 터득하면 어떻게 되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해탈의 향기를 내게 되면 자기 가는 곳곳 주변마다 어떻게 돼요? 해탈의 향기가 퍼져나가죠. 인간다운 아름다운 인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 저분은 언제 봐도 부처님 같아. 아, 우리 어머니 같이 살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아, 우리 삼촌 같이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해탈지견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는데도 옛날 선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말로써 키우는 게 아니다.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없이 행동 하나하나 하는 그 자체 하나만 보고도
교육이 된다. 일부러 가르칠 것이 없다. 본인들은 맨날 싸우고 살면서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싸움.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맨날 보기만 하면 싸우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자식이 자기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산 대로 자식이 살아. 가르칠 것이 없어. 평소에 삶을 바르게 살면 자식이 배워. 그게 바로 뭐예요? 해탈지견이에요. 해탈지견.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지견이야. 계양, 계정의 해탈, 해탈지견, 오분양. 다섯 가지 인간의 향기를 내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흔히들 또 기도라고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 방송으로도 하고 뭐 얘기 엄청들 해. 그러면서도 뭐 엄청 기도 주장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라는 게 없었어요. 본래는 설령이 있다라고 하면 신앙식인 뭐 빌고 매달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어를 쓰는 게 불공기도라는 걸 쓰지 않아요. 불공기도. 그러면 불공기도 발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불공기도 발언이라는 것은 결국 불공은요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께 법문 듣기 위해서 음식 대접하는 게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법문들을 내면 옛날 선지식은 썩은 육포조각이라도 뭐 바칠 수 있어야 그 법문의 가치를 창출한다 해서 법문 들을 땐 꼭 불공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불공을 드리고 법문을 듣고 했는데 법문을 듣게 되면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내 마음속으로 다지게 되죠. 내가 요즘 가정이 시끄러운데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옳네? 저렇게 사는 게 맞네? 그동안 내가 잘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 부분은 틀리네?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기 자신 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룰 거야.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세워서 그 소원은 뭐예요? 다짐하는 거, 자기와의 약속을 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럼 자기가 원을 세우잖아요.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원을. 응? 소원을.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응? 소원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소원을 그냥 마음속으로 자기가 생각하고만 있으면 되나? 아니잖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원을 실천하는 게 출발 발자로서요. 출발, 스타트, 출발 발자. 그래서 원을 출발시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께 음식 대접을 하고 법문을 듣고 내 마음속으로 내가 소원을 세워서 이 소원을 출발하는 거. 이게 불공기도 발언이지. 뭐 관세음보살하고 뭐 절하고 빌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불공기도 발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식은 기도는 뭐라고 그랬느냐. 내 마음을 텅텅 비우는 수행이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텅텅 공한 이치로 비우는 수행을 기도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탐욕심을 버리고 뭘 이루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거 비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그 탐욕심으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이 와. 그래서 기도는 뭘 해달라고 부처님이나 불상에게 부탁하지 부탁하고 빌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부정한 마음, 불선한 마음, 번뇌 찬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재행의 무상함 속에서 재행 무상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변해간다는 거 아니에요? 변해가는데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무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 속에서 뭐를 찾느냐? 항상 하는 나를 찾아야 돼. 항상 하는 나가 뭐예요? 본성이잖아. 바로 무상 속에서 나를 찾고 상을 찾고 일체가 개고한 가운데 일체가 다 뭐예요? 고통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다 세상살이가 고통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데 힘들면 그냥 가면 돼. 가면. 가지도 않으면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들어. 옆에서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냥 조용히 가면 돼.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그래서 고해라 그래.
거꾸로 놓고 보면 고통을 받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그걸 느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락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고통의 재미를 느껴? 저승감은 고통의 재미 느낄 것 같아요. 또 제법의 모함 속에서 참나야를 찾고 고정된 실체 나는 없다는 거에 계속 변해가니까 근데 거기에서 본성인 나를 찾고 항상 변해가는 데서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아. 이 이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제법의 무한 내가 없다는 곳에서 참나를 찾고 고통 속에서 락을 찾고 또 세상의 부정 속에서 깨끗한 정을 찾아가지고 상락아정으로 가득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소소한 뭘 원을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기 위한 수행을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르침 깨쳐야 되겠다 하는 원력을 세워서 그걸 실천하는 거 그게 기도지. 뭘 이루게 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과 가족, 주변 그리고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그러한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고 구원을 한다면 기는 짐승, 나는 짐승은 물론 가족이나 주변의 성현 또 그리고 나아가 불보살님에 이르기까지 보호를 해주게 된다는 것이니까 바로 이러한 불보살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의 진리를 깨우쳐서 늘 청정한 마음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오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마음을 비우고 청정함을 이룩해서 올바른 진리를 터득한다고 해도 과연 이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비운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비워요? 이미 우리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수억급 세월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어디 하나 둘이겠느냐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한들 죄의 원인을 알고 보면은요 모두가 탐진치에 의해서 비롯이 되어 탐내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니까 성이 나는 거고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의 이치를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전부 비롯된 것이니까 이러한 탐진치는 또한 몸과 입과 뜻의 신구의 삼업으로 지었다.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지었다. 그래서 아득힘은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한다라고 해서 참회계를 한 거예요. 자, 신묘장구 대달한 이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온이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일체 고통 맹란을 건넜기 때문에 그 관세음보살님한테 신묘장구 대달을 읽는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나는 당신과 같은 청정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나베사미사미나사야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모아자라미사미나사야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어둠 애요, 걱정, 근심, 번뇌, 망상 이런 걸 다 끊겠다라고 해서 사방찬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내 마음을 찬탄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사암보님들이 와서 도와주고 나 자신이 나를 보여서 원사자비 밀가오 비밀스럽게 자비로서 보호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내가 지은 죄가 남아있고 업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일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비우겠다라고 해서 참회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참회계예요. 그래서 참회계는 오늘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참회계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족하는 마음 또 넉넉한 미소 속에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얼굴 찌푸린 성형을 한 미인보다는요 자연스러운 미소와 웃음이 머금어지는 이런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이야기. 화장해서 이쁜 얼굴은요 정말 순수함이 많지는 않아요. 꾸며진 아름다움이죠. 근데 자연적인 미소로 형성된 아름다움은요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이 모두 자연스러운 어떤 환한 미소 이어지길 기원드리면서요. 합장들 하시고요. 수정 독회 공설법 개요 여세 무쟁 개고 상쾌 일어나 무호 바른 도를 지키는 것이 유쾌하고 법을 잘 설하는 것이 유쾌하다.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계율을 갖추는 것이 가장 유쾌하리라. 뭐 유쾌, 상쾌, 통쾌, 삼쾌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도리,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를 지키면요. 삼쾌가 아니라 쓰리 따따블 쾌가 생겨. 늘 그러한 쾌활한 삶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7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